경리야. 나? 해볼까요? 어. 해볼까요? 오빠야도 부산 사람이에요. 때 어. 그런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거죠. 여기서 어. 저쪽 보고 있다가 딴 데 보고 있다가 만약에 윤아야 불러줘요. 윤아야? 윤아야? 우리 경리 미안해. 경리 불렀다고 봐. 그래 경리 한번 가보자. 풀 세트로. 경리야. 아, 경리야. 나? 제시한테 놀았다 그러더니 진짜 장난 아니네. 나 가수야. 있어 메가리다 웃어 운적게 그려 우리랑 웃어 내가 재면 싫어 나 나겠어 나 한번 가겠어 내 외로워 내 외로워 모두 알게게 나나 나나 나나나 정답! 승원! 정답! 나나나! 채연해! 채연해! 채모모! 나나나! 아니야! 채연해! 백댄서. 아, 맞다. 진짜? 혼자 산 지 얼마나 됐는데? 저 혼자 산 지 지금 이제 1년 반? 오, 오래됐네. 네.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? 전 거의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거나. 즉석밥으로 그냥 사 먹고. 네, 맞아요. 햇반 항상 있고. 김치는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받아 먹을 거 아니야? 엄마가 얼마 전에 또 보내주셨어요. 그러면 부모님 고향 어딘데? 부산이요. 부산이가? 네, 부산입니다. 어, 선주로 뛰기 낯설어. 야, 나 경리가 부산인 네. 걸 몰랐지.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부산 방송에서 생각하고, 삼촌이랑 한번 진행해볼까? 그래볼까요? 어. 그래볼까요? 오빠야, 너 부산 사람이에요? 나는 그 옆에 마산. 아, 마산? 그, 부산 말은 똑같잖아요, 그래도. 그래도 부산 조금 다르고 마산 조금 달라. 그 어떤 게 그럴까요? 몰라, 어떻게 설명하기를 그런데. 형 고향 후배야. 어딘데? 저 부산이에요. 부산 어디? 반송. 반송동? 네네. 예? 봤어요. 부산의 얼굴이야. 네. 차기야, 차기는 급하고 차차기 부산시장. 오, 잘 보여야 돼. 지금 이게 옆에서 볶기 시작하셨는데 살랑살랑 넘어오는 향을 맡아보니까 우와, 맛있겠다. 이게 또 백승대는 이 채소들 있잖아요. 이 깻잎 네. 이런 향으로 또 많이 먹거든요. 이제 우리 경리 씨가 한 쌈 지금 네. 쌌는데요. 와! 이게 지금 당면 있거든요. 옆에. 당면. 와, 당면. 네, 보면은 이게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 부추가 약간 익으면은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맞아요. 근데 이거 백순대는 안 매워요? 빨간 색깔 순대볶음은 좀 자극적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되게 담백해요. 고소하고 담백해요. 네. 살은 확실히 덜 찌겠다. 살이 덜 찔까요? 근데 원래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살 찌고 안 찌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. 맞아요. 곱창이 들어있네요. 아, 곱창이? 어, 아, 순대볶음인데 곱창도 들어있구나. 예, 혹시 치킨무 얹어서 먹어보신 분 있나요? 다 먹어봐. 치킨무는 저희 다 먹어봐. 여기 얹어서. 안 먹어봤어요. 되게 담백하잖아요, 이게. 네. 근데 이게 약간 상콤함. 네. 상콤함을 더합니다, 제가. 아, 그래요? 아. 네. 야, 이 조합은 또 처음 보는데.
제가 사실 2012년도에 백순대를 먹으러 갔어요. 네? 그때는 저희가 인지도가 많이 부족해서 가요대상을 못 나갔거든요. 어? 그 시상식에. 근데 그때 마침 딱 그 날이었던 거예요. 몰랐는데 네. 멤버랑 갔었는데 네. 되게 씁쓸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다음엔 저기 무대를 꼭 쓰자 이런 마음을 먹고 그 후년에는 출연을 했어요. 아 그래요? 그 다음에 바로? 네네네. 아. 와 그럼 백순대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좀 나겠네요. 아, 옛날에 네 우리가... 약간 눈물 젖은 백순대라고 해야 되나? 몇 개를 싸는 건가요, 지금? 두 개. 두 개. 오, 두 개. 쌈 두 개. 예, 두 개 넣고. 된장국수를 또 넣어주네요. 어, 저거 한 입에 다 넣나요, 또? 아, 입이 커요. 게딱지 벌써 들어가나요? 자, 게딱지 지금 비비고 있죠?
난 내가 외로울 때 내 생각을 해 난 네 곁에 있어 더 이상 헤매지 마 그 아름다운 얼굴에 그늘 지잖아 와